선수 홀로 분투하고 있거든요. 8득점에 47%면 너무 잘해주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이제 정관장이 원투펀치를 내세웠다면 오늘은 지금 삼각편대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관장이 오늘 1세트를 가져온 주 요인이죠. 이소영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1세트 메가 이소영 지하 5득점, 4득점, 4득점 골은 분배네요. 맞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가운데 레이나입니다. 올라가죠. 메가 버터커버 됐습니다. 길게 밀어주면서 다시 흥국생명 김미연. 네. 김미연 선수한테 주는 공은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거의 비속공 네. 개념이잖아요. 또 워낙에 이제 김미연 선수는 높고 치는 공보다는 이제 C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공격수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나 토코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노란 조금 짧은데요. 이소영 다시 흥국생명 옐레나. 네. 옐레나 선수가 1세트 부진했죠. 1득점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득점까지 2득점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고 상대전 성공률도 좋았는데 네. 아직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관장을 만나서 매 경기 지금 어렵게 풀어가는 흥국생명인데요. 막혔습니다. 이주아 선수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오면 차분해서 봐봐 지금 그런 폼일 때는 무조건 센터가 앞에 온단 말이야. 네. 그런 게 하고. 네. 하나 하나 하자. 미야 미야 미야. 핵심부터 버리면 전에. 핵심 핵심. 잡아 잡아. 오면 전에. 아까 그 블로킹 타이밍 아니야. 블로킹 천천히. 네. 오픈에서 천천히. 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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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떨 때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이진 감독이 이제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기복이 있다고 이제 자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마다 기복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중간 지점을 좀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레이나 선수의 계속되는 서브입니다. 박은진이 올렸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왼쪽 이소영 오픈 스파이크. 흥국생명의 반격. 오른쪽 밀어넣기. 메가의 공격입니다. 자 지금 메가가 수비를 했는데 좀 편하게 하면서 공격까지 가능했네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더라도 일단 연타 페인트를 의도적으로 넣는 건 맞는데 네. 편하게 받기보다는 조금 넘어지면서 어렵게 받게 줘야 되는 게 효과가 좋은 거고 예. 메가 선수는 뭐 본인이 받고 때릴 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첫 득점을 하고 있는 정관장. 서브 득점! 네. 박은진 선수입니다. 자, 오늘 서브 두 개째고요. 네. 지금 김미연 선수가 너무 몸쪽으로 오니까 피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예. 자, 몸의 중심에서 예, 물러나면서 받기 어려웠네요. 2대 3이 됐습니다. 김미연 오른쪽 옐레나. 지금 틀어치는 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메가 선수가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직선 공간이 좀 많이 열렸었고요. 그렇습니다. 메가와 옐레나의 대결. 서브 범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소영. 김연경 조금 빠져나가는 볼인데요. 넘겨야 돼요. 네. 다시 만들어가야죠. 가운데입니다. 정호영 성공입니다. 뭐 더 자주 보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레이나 선수가 지금 시간차 때리는 것처럼 정호영 선수도 충분히 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리시브가 잘 되면 뭐 속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시간차를 하지 않으면 미들블로커의 활용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4가 됐습니다. 김연경, 이원정, 이주아. 지하 선수가 빨랐어요.
멈칫하면서 후위 공격을 했던 메가입니다. 메가의 수비.